하실까요? 그런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같이 살 누나를 찾으러 왔거든요. 인사를 정식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가수 안지완입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무대에서는 한 분 한 분의 표정들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일단 방금 이렇게 잔망스럽게 끼를 부린 것에 대해서 우리 형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나랑 같이 살자라는 노래가 이 누나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연하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저보다 누나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연하밖에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따가 저 회사 통해서 연락 한번 주세요. 밥 한번 먹을게요. 일단은 다문화 가정 돕기 희망 빅 콘서트에 초청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많이 도와주신 우리 여러분들과 그리고 최정환 기자님을 비롯한 우리 제작진분들께도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화와 국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 깊어지면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더 잘 못해주고 더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불러드릴 노래는 진성 선배님의 미안한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 안지완, 귀하는 넘치는 흥각기, 외모와 실력으로 스타성을 입증, 예비 트로트 스타로 불리고 있으며 SNS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1020 세대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며 새로운 관객을 유입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본패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드릴게요.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상 부분이 잘 맞는지 넥스트 스타 부분 네 우리 안지한 씨 네 수상 소감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은 제가 상은 초등학교 개근상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넥스트 스타 부분 이 기운을 제가 받아서 제가 오늘 두 곡밖에 안 불렀잖아요. 제가 내년에 유명해져서 이 자리에서 20곡으로 여러분께 불러드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0곡이 뭐예요? 200곡도 더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네, 정말 멋있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퍼스트 시니어로 많이 불려져 있어요, 그쵸? 네, 근데 퍼스트 시니어보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시니어스 팬들도 많을 텐데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머! 네. 진짜 외모와 가창력 모두를 갖춘 안지한 씨인데 저는 안지한 씨가 이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는 매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동생들의 매력 그리고 아저씨들의 매력도 훔치는 매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매력으로 마음을 훔치시나요? 일단은 제가 아저씨의 매력을 훔쳐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오늘은 훔친 것 같아요. 그쵸 형님들? 앞에 보니까 흐뭇하게 보시고 박수를 너무나 열심히 잘 쳐주셔서 이게 또 가수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쵸? 박수 한번. 네. 뭔가 가수분들은 노래를 탁 불렀을 때 관객들을 홀리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안지한